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 동편 테트라포 낚시대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 물때는 팔물입니다. 지금 멘트 시작하는데 입질 받은 것 같습니다. 오, 그 뭐야? 야, 볼락이네. 볼락, 화이팅.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북서풍이 초속 10m 정도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두석축 쪽은 서풍이 강하게 불어서 지금 낚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동쪽은 이 방파제의 구조물이 뒷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요 앞바다에 낚시할 수 있는 예상 수심은 한 15m 정도로 보고요. 채비 투척거리는 한 25m, 30m. 이렇게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아니면 숭어들이 활발하게 입질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어떤 어종이 입질을 하고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장비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 길이는 1-530, 갯바위 1 신학시 등입니다. 리일은 5cm, 지금 2자리 박패치입니다. 구력은 3구가 되고, 목줄은 길이가 2m, 굵기 2호, 4호반입니다. 낚시할 예상 수심은 15m 정도로 되고요. 낚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미끼는 해동시킨 크릴입니다. 야, 저기 조사님, 감생이 하나 걸었습니다. 야, 3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사장님 축하드려요. 야, 어떻게 또 감생이가 잘 올라오네요. 처음 잡으신 거예요? 큰 거 잡으세요.
파이팅! 자, 선수 해줄게. 잠깐만. 사이즈를 잡았습니다. 야, 아주 멋있습니다. 여사님, 아, 그렇습니다. 자, 뭔가 볼까요? 감생인지 수컷인지. 오, 감생이네요. 이야, 삼자. 사장님, 멋있습니다. 이야, 빙고.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반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서풍이 엄청 강하게 불고 있고요. 아, 예보로는 초속 10m라고 하는데 초속 10m가 더 넘는 것 같고요. 저기 부두석 쪽에는 많은 조사님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람과 풍랑 때문에 낚시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고기망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입질은 해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낚시를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앞에 낚싯배도 있고 삼천포대기도 보이고 썰물을 맞이해가지고 바람이 서풍까지 보니까 이렇게 파도가 아주 이제 심하게 조류를 타고 이렇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편 방파제를 보시면 이 방파제 구조물이 뒷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거의 뭐 너울성 파도는 보여지지 않고 바로 앞쪽에 경계지점에는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있는데 여튼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입질은 활발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 좌우편에서 감생이 한 마리씩 그것도 한 3자에 준하는 사이즈 한 마리씩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하여튼 계속 낚시를 또 진행하면서 감생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야, 야.
여기 조사님 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큰 것 같은데요. 가보겠습니다. 와, 엄청 힘치던데요. 이야, 정말 힘쓰는데요. 뭘까요? 밤쟁이. 이야, 간만에 왔는데 사이즈가, 오, 숭어인가 보다. 숭어. 아, 숭어네요. 숭어. 숭어인데 한 5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 숭어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살찐 거 보래요. 그래도 아주, 이야, 숭어 몸통 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서풍은 좀 많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서쪽에도 낚시를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동편은 뭐 아주 잔잔하니 더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또 오늘은 또 물고기들의 입질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대의 영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입질을 받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감생이, 숭어, 뭐 노래미, 솜뱅이 이런 류의 고기들은 입질을 해줬는데, 크게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